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 황세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약순식이 연구원 박순혜입니다. 네, 박순혜 선생님 오늘 자색 양파. 자색 양파입니다. 네, 자색 양파입니다. 자색 양파를 가지고 아 이거 안에 넣는다고 조금 뜨거웠습니다. 예, 예. 예. 아 그러면 이거 그냥 양파 비닐 후라이팬에 넣고 넣어가지고 수저로 떠서 그냥 눌렀습니다. 그러게요. 이거 굉장히 그리고 또 얇게 하셨네요, 그죠? 네. 두껍게 하면 우리가 하기 좋은데 두껍게 하면 또 잘 안 익는다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 너무 그 매력적입니다.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보라색 옷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음식은 보라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맛이 없이 없게 생겼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보랏빛에는 안토시아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싫어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개념을 어느 날 없애고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보랏빛을 보통 하얀 양파에다가 이걸 많이 했는데 보랏빛 양파에다가 해놓으니까 굉장히 매혹적이에요. 네. 음식도.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엮는다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얘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가 한번 먹어보려고 그럽니다. 근데 네.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볼까. 네. 고혈압이 좋은 거. 고혈압이 네. 저희 남편이 고혈압이 좀 있거든요. 아, 네. 체질도 목체질이라서 네. 좀 몸에 따뜻한 성질로 좀 많이 넣었는데 네. 이제 저 안에 참치 기름기를 좀 빼고요. 아 거기다가, 참치 넣었습니까? 예, 예, 예. 여기다가 예. 두부를 넣으면 좋겠는데 두부가 없더라고요. 아, 이제 부모님께 예. 연락을 받았죠. 아 맞아요. 예, 네. 그래서 조금 짭짤해할 수 있는데 예. 밥반찬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참치 예. 기름을 빼고 예. 빙을 만들고 남은 양파를 잘게 다져서 네. 거기다가 홍고추 그다음 청양고추 예. 조금 넣었습니다. 네. 그것도 다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네. 성질인데다가 예. 또 깻잎을 좀 잔잔하게 또 썰고 예. 거기다가 이제 우리밀 밀가루 몇 스푼 넣고 아, 네. 아 이제 부쳐야 되니까 네네. 우리 밀 그래서 몇 스푼만 넣어서 했는데 네. 만들다 보니까 양파 이 링에 네. 이거 뭐 물기가 나오잖아요. 예 맞아요. 그다음에 안에는 밀가루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 밀가루를 링에 좀 묻혀서 부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네, 제가 해보니까 예. 보는데 예, 예. 지금 식으니까 조금 장인의 느낌 붙었다 그렇죠. 근데 이게 물기가 빠지면서 척 늘어지거든요. 네. 이게 그 링 안에 넣으면은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양파 따로 쏙 따로 이렇게 네.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참 잘 만드셨어요. 그래도 보랏빛 양파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색다른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이게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양파가 이제 혈압 같은데 네. 좋으니까 양파를 쓰셨고 요 안에는 양파 안 들어갔어요. 안에 양파 아까 쓸고 남아 링 딱 아, 사이즈 하고. 맞은 거 외에 거는 다 다져놓고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아 식으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네. 딱 붙어 있다 그죠?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빠질까 봐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묻히고 네. 고래서 구울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네. 묻으면 보라색이 죽잖아요. 예예 예, 그렇죠. 그래서 밀가루를 안 묻히고 했는데 식으니까 또 나름 단단하게 서로 결속력을 예, 좀 가지네요. 예, 예. 아 그런 기술적인 거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. 근데 네. 굳이 밀가루 안 묻히고 그냥 딱 넣고 그 위에다가 네. 계속 스푼 숟가락 두 개 가지고 예. 한쪽 떠서 예, 예. 붓고 그냥 꾹꾹꾹꾹 예. 눌리면 자기 예. 그게 맞으면 남은 거를 싹 걷어내버리고 음식을 참 잘하세요. 이렇게 보면 해오신 거 보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. 오늘 너무 간단해서 조금 죄송스럽네요. 아니에요.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라 해가지고 너무 싱겁게 뭐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그 음식이 싫어져 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일반적인 음식이면서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또 혈압 환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냥 그러면은 제가 네 드시기 전에 예. 조금 아쉬운 게 예.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아서 예. 몰랐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두부를 짜서 조금만 넣으면 조금 더 삼삼하면서 식감도 예. 더 좋은데 예. 두부도 조금 짭조름할 건데 밥반찬으로는 좋습니다. 맨 입에는 조금 짭조름해. 너무 이쁩니다. 참 이쁘게 만들었죠. 이렇게 해서 그냥 입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. 자르기 짜다 그래서요. 제가 조금 먹어봤는데 그다지 안 짭니다. 저는 좀 삼삼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두부 넣으면 참 선생님 밥하고 먹기에는
예, 끝까지 씹으니까 좀 짭니다. 이 그래서, 참치 자체 맛도 예, 예, 예. 많이 좀 돼 있기 때문에. 참치 맛도 나면서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맛반찬 하기에는 좋아. 딱 좋습니다. 근데 참치 기름은 다 짰습니다. 예, 불포화 지방산이라 가지고 좀 뭐 느끼한 맛 날까 봐 아무리 짜도 나면 숟가락을 그냥 맞아요. 통째로 적당히 쭉 이렇게 짜는 정도. 대부분 참치 기름은 네. 짜고 많이 쓰거든요. 네. 그렇게 하는데 뭐 밀가루는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. 거기 부치기 위해서 네, 이렇게 응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네요.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요즘 소아 어린애들도 당뇨 있고 어린애들도 혈압이 있고 어린애들도 질병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음식 먹여가지고 어른이 돼도 그 입맛을 유지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색다른 아이템이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